사도행전이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장이, 어제 8장 1절 읽었지만, 8장부터 새로운 이제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됐다면, 핍박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나머지까지 이렇게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인데요. 제가 이제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지역이 그리심산과 에벌산,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전체가 다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고, 이제 사마리아 성은 저 세겜 쪽으로 해서 더 동쪽으로 약 11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이제 세겜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그 도시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텐트를 짓고 처음 거기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줬던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세겜 땅에 다 집합을 시켜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했던 땅이 이제 세겜 땅이고, 그리심산, 이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저쪽에 에발산, 저거는 이제 신명기 27장, 그리고 어저께 읽었던 여호수아 8장에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심산에 이제 각각 열두 지파 중에서 이제 여섯 개 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거기에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고 또 나머지 여섯 개 지파를 에발산에 세워서 거기에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 세겜에로 와서 말씀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그리심산에 여섯 개 지파를 세워놓고 그곳에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에발산에 나머지 여섯 개 지파를 세워놓고,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8장을 읽어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제단이 있는 곳은 오히려 축복을 한 그리심산에 있는 게 아니라 에발산 정상에 올라가면 쇠로 다듬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회치를 하고, 돌에다 회치를 하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그곳에서 기념이 되게 했던 여호수아의 제단이 에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순례자들이 이 성지 순례자들이 사실은 이 그리심산에 주로 많이 가요. 축복의 산. 그리고 에발산에는 거의 가지를 않아서 지금도 올라가면 그리심산에는 굉장히 길도 잘 닦여져 있고 거기에 회당도 있고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반면에 에발산은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도 굉장히 안 좋고 꼭대기에도 그 제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간대요. 그래서 지금도 주로 순례자들이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 사마리아 땅이고, 그 지도를, 신약시대의 땅의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 지역,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중간에 산지에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를 할때 많이 울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후에 여인들이 울었던 그런 장면이 겹쳐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던.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 잔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훗날 부활될 것을 우리가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여기서 이제 잔멸하다라고 한글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잔멸하다는 헬라어가 이걸 완전히 파괴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 샅샅이 예루살렘을 수색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아마 죽이는 자리에까지 있었으니까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역할을 당시에 사울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살펴봤지만은 그가 했던 디모데 전서나 갈라디아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일들, 그리고 옥에 갇히게 했던 일들, 이런 것이 아마도 평생 눌림으로, 죄의 어떤 눌림으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뜨겁게 감당했지만 그가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가 행했던 일들 그리고 자기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가라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의 잘못, 예수의 잘못으로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극악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죄, 나의 죄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5,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아까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저 에발산, 저주의 산 에발산 꼭대기에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 한 거냐면 바로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 사마리아 땅에 지금은 팔레스틴 자치구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틴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어쨌든 저기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그리심산은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찾지 않는 곳인데 오히려 저 에발산에 올라가서 에발산 꼭대기에 있는 여호수아의 돌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던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에발산이에요. 오히려 저기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속의 죽음,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명의 집사 중에서 사실은 오늘날의 그런 집사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7명의 집사는 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직분이 초대교회 그 7명의 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두루 다니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그 증거로서의 복음의 말씀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드디어 빌립 집사님이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처음에 르호보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도읍으로 정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을 도읍으로 정하고 거기서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섯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오므리. 오므리는 바로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오므리가 세겜 땅에 있었던 도읍을 이제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 이후로.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의 유리가 되는 것이 열왕기상 16장 24절에 그가, 여기서 그는 오므리예요,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래서 세멜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지명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여기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그 성읍,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기서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의 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세멜이 사마리아로 바뀐 거예요.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그때부터 사마리아 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세겜 땅보다는 사마리아, 북쪽 한 11km에 있는 사마리아를 성읍으로, 도읍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를 왜 유대인들이 싫어했냐면, 일단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었고 거기에 핵심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이제 산당을 지었죠. 그리심산에도, 이제 사마리아 땅에 신약시대에도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사마리아인들이 지었는데, 어쨌든 이 북쪽은 악한 왕들이고 악한 사람들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데다가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때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동일하게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각각의 점령 국가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이 다른 지역에 백성들을 옮겨놓고 그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그 도시에, 사마리아에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피를 섞이게 해서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혈통이 섞이면서 아예 젠타일, 이방인이라고 여겼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 이제, 바사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안 잡혀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 성읍을 건설할 때 도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이방인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 그래서 도비야, 이렇게 대적을 이루잖아요. 느헤미야에 보면. 그게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또 다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이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계속 피가 섞이고, 그다음에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아예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아예 북쪽으로 가려면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간다거나 만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세겜에 가면 요셉의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바로 빌립 집사님이 드디어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무리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표적도 보고 항상 말씀과 표적이 함께 했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뭐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김을 받고 많은 중풍병자가 회복이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라는 거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희락,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아주 큰 특징이 성령의 열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성에도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 땅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바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게 뭡니까? 행전, Acts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 이 책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른 자를 찾으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이 그런 사도들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으심,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도 이 뒤에 보이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그 지도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복음이 7장까지 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고 유다로 그다음에 이제 12장 이후로는 이제 온땅 전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점일학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선교사들이, 특별한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1장 8절에 있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알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로컬 교회에 있지만은 이 교회의 사명, 온 열방과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은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최종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도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젠타일, 완전한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로컬에 있지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을 하게 될 텐데, 그 재림이 어서 속히 올수 있도록 복음이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바로 우리들도 그 사역 가운데 동참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마리아 땅에, 저주받았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로컬에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사명, 복음화,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데 우리도 정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선교비도 필요한 곳에 보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사명에 우리가 동참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